주로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외교 문제는 사상 최악의 복잡함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시 불붙게 한 이번 팬데믹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에 방역 성공 여부에 따라 지지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 됩니다. 기존의 다양한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틈에서 경제나 국가 안보 등에 적지 않은 위협 혹은 불편을 감수했는데 자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갈수록 경향 가운데 치닫는 국가 간 다양한 갈등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G7 핵심 독일 병력 철수. 한국엔 무슨 의미?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 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임시 또는 순환 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5,000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독일 양국은 다양한 갈등을 해왔는데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이 예상되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제한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해외에서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간 불편했던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G7 회의에 안 온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기에 그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이렇다 할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독일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 조치는 매우 노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독일의 전통적 우방관계가 가장 경직된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과거와 같은 냉전 시기는 아니나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 감축 소식은 미군이 주둔하는 여러 동맹들에게도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크라크 차관보는 최근에도 미국은 할 만큼 했고 한국도 유연성을 보이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이런 모습은 한국 주한미국 감축 혹은 기타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 동북아시아의 병력 감축은 미국에서 의원들이 병력 감축 금지 법안을 결의해 큰 우려는 없지만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방위비 압박이나 다른 형태로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며 이것이 단순한 으름장에서 독일에서 군을 철수시키는 실질적인 형태로 처음 났기 때문에 긴장감이 돕니다. 앞으로 한국에 훨씬 더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방적 요구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도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G7 멤버인 일본조차 미국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홍콩 보안법 반대 성명 거부. 결국 아베 내각은 일본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 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결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동성명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영토 분쟁 문제 등 일본에서 여러가지 부담이 크자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등 관계국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국 당국자 중 한 명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을 것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표시하며 실제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려를 표했고 또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강한 반대 성명에서는 빠져 미국과의 동조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아베 내각의 팬데믹 관련 지지율 급락과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며 팬데믹 이후에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여행 수지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흑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방위를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일본의 자산으로 발전했다 논란.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최대한의 갈등을 자제하는 편인 반면 한국에는 외교적인 강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우익 언론은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개관 논설 우연은 7월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자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이 남긴 자산 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 달러였고 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 수백조 원은 될 것이라며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 보상 문제 등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익신문의 주장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각국 언어로 제작한 전후 국제사회의 국가 건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다며 후황종합제철소 건설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구로다 개관 논설위원회 칼럼이나 외무성의 동영상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소개하지 않고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각했습니다.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법원 판단처럼 해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일본 당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피한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최근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재소권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관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백서를 통해서 방역 모범국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 본격 주장 시작.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래 처음으로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은 방역 모범국이며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 팬데믹 중국 책임을 주장하며 서방사회와 연대해서 중국의 대치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국에 소송을 걸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출현하자 이에 대한 대외적인 선언을 하면서 중국 자신들도 피해자이며 오히려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 세계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만 그 주장하는 바가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칭할 때 쓰던 말과 비슷한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백서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태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강제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실험실에서 보관하던 코로나19 표본을 파기해서 미국이 관련된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발병 상황을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공헌을 한 국가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당국의 태도는 자화자찬격인 데다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WHO와 중국 등의 초기 정보 은폐를 팬데믹의 주요 책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과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순조롭게 운영돼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역 모범국끼리는 잘 협력하여 대처 중이니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라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상엔 상시화된 붕괴 시뮬레이션까지 등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중국 수리부는 세 번째 홍수가 양쯔강 상류 유역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리부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양쯔강 상류 유역인 쓰촨성 민과 자링광이 물이 크게 불어나 춘탄댐과 산샤댐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 때문에 산샤댐의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산샤댐의 수위는 폭우의 영향으로 162m에 이르는 등 홍수 통제 수위를 훌쩍 넘긴 상태다. 최고 수위인 175m까지도 불과 10여m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산샤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소 향후 500년간은 산샤댐이 붕괴될 일은 없다며 산샤댐 붕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선긋기에도 산샤댐 붕괴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5일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선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산샤댐 붕괴 모의 테스트란 제목의 링크가 퍼졌다. 링크를 누르면 산샤댐 붕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된다. 영상에 따르면 산샤댐에서 50km 떨어진 이창시는 30분 만에 10m 물속에 잠겼고 우한시의 상당 부분이 5m 높이의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자 당국은 해당 링크와 영상을 삭제했다. 28일 현재 이 링크를 클릭하면 삭제된 영상이라는 문구가 뜬다. 당국의 지속적인 선긋기에도 산샤댐 붕괴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 홍수 방지한 곳 더 당했다. 16조 들인 수건지 도시의 대신 중국 고대 하왕조 시조인루 그가 왕이 된 주요 업적은 치수다. 그 정도로 홍수는 수천 년간 중국인을 괴롭혔다. 올해 피해가 역대급이라 그렇지 현대 중국에서도 홍수는 빈번했다. 칸하이란 말까지 있다. 홍수로 물난리가 난 도시를 보는 게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단 뜻이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중국 정부도 홍수의 무서움을 안다. 지긋지긋한 침수 피해를 끊고자 5년 전야식 참계획을 세웠다. 스펀지 도시는 프로 말하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도시다. 도시가 물을 저장해 홍수를 막아보겠다는 거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2015년 10월 3년 내 865 위안을 투자해 우한, 충칭, 난닝 등 1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홍수는 인재 성격이 강하다. 배수가 잘 안 돼 빗물이 땅을 타고 그대로 강으로 간다. 짧은 시간의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물이 다시 도시로 넘어오는 악순환이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이를 막아보려는 대책이다. 핵심은 배수다. 빗물을 바로 강으로 전부 흘려보내지 않고 60~70%를 지상에서 빨아들인다. 도시 지하에 물 저장 시설도 만든다. 거주지 주변엔 연못이나 습지대를 만들고 배수 시스템을 통해 물을 빼내 저장한 뒤 나중에 꺼내 쓰자는 거다. 이렇게 하면 물이 부족한 시기에 저장한 빗물을 재활용해 쓸 수 있다. 도로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과성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중국 정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중국 내 658개 도시의 20%를 스펀지 도시로 만들고 2030년까지 그 비율을 80%로 끌어올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1단계가 종료되는 올해 난리가 났다. 중국 남부 지방 일대가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게 된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오히려 스펀지 프로젝트 시범 도시의 피해가 컸다. 우한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9일 한 우창구 일대엔 허리까지 닿을 정도로 물이 차 많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16일 충칭시 완저우구에서도 우차호가 범람하며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끝없이 내리는 비에 도시들은 속절없이 당했다.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겠다는 중국 정부의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프로젝트는 왜 실패한 걸까? 중국 언론의 분석은 이렇다. 중국의 오래된 도시는 대부분 현대적 배수망이 거의 없었다. 배수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정부는 속도전을 추구한다. 중국 지린망은 선진국을 보면 배수 설치에 10에서 15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며. 하지만 중국에선 지하 배수 시설을 3에서 5년에 갖추려 했다.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정부 의지도 크지 않았다. 광시장족 자치구 리우제오 시의 탈롱 자연자원기획국 부국장은 지린망에 선진국에선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지상 못지않게 지하 계획을 세운다며. 하지만 중국에선 자연 투입 대비 효과가 작은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티가 안 나는 사업이라 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말이다.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돈이 없다.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도 버겁다. 그런데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면 중국 언론 예상으로 올해까지 매년 4천억 위안, 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1조 6천억 위안이 투입돼야 한다. 정작 중앙정부 관심은 줄었다. 2017년 정부 업무 보고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스펀지 도시의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이번 홍수 피해가 너무 크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공산당으로서도 민심을 달래려면 당분간 치수에 집중해야 한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인프라 건설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는 언제든 또 내린다.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내년, 아니 올해 하반기에 또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위큼젠 베이징대 교수는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에서 기술자문이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그의 고백이다. 스펀지 시범 도시는 일부 지역의 배수 시설만 설치했기에 실패했다. 도시내 자원 순환 과정을 살피는 생태학적 관점이 전제돼야 프로젝트는 성공한다. 모를 중국 창장 홍수에 피해 확산 충칭서 4명도 숨져. 중국에서 가장 긴 창장 일대에 홍수가 두 달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창장 상류 대도시인 충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날 오후 4시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충칭의 저지대 곳곳이 불어난 강물에 잠기면서 4,300여 명의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주택 7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충칭 지역에서 새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은 2억 4천만 위안에 달했다. 창장 상류와 중하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산샤에도 대규모의 물이 새로 유입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산샤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홍수 기준인 초당 5만 세제곱미터를 넘어서면서 중국 수리 당국은 2020년 3호 창장 홍수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샤댐 유입 수량은 초당 6만 세제곱미터로 최고조에 달했다. 6만 세제곱미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다. 산샤댐은 방류구를 여러 개 열고 초당 3만 8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 중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안팎에서 산샤댐을 둘러싼 불안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관영 매체들은 유인량보다는 배출량이 적어 홍수 조절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샤댐은 상류 지역에서 홍수가 추가로 밀려올 것에 대비해 최근 집중적으로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 수위를 낮췄다. 산샤댐을 통과한 물은 긴 창장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고 있어 안후이성 등 창장 하류 지역 여러 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호양호, 둥팅호, 타이호 등 창장 일대의 초대형 내륙 호수도 이미 일부 범람했거나 대규모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5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산샤댐 수위는 158.56m로 아직 141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더 담을 수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대중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산샤댐의 최신 수위를 자주 발표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신화통신이 보도한 기사에서 언급한 산샤댐 수위는 사흘 전 정보다 전국 수위에 대해 집계 상황도 드문드문 발표되고 있다. 관영 매체들이 각 지역 수위의 피해를 선발적으로 보도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모습이 주로 부각되고 전국의 피해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피해 중간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폭우로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 등이 나면서 141명이 사망, 실종됐고